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다들 실내에서 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이 트레이닝에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덜 가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바로 엘리트의 스테레오조라는 앞바퀴 받침대인데요.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앞바퀴에 올려놓은 상태로 헤드를 돌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핸들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밖에서 주행하는 것처럼 원위치로 돌아가는, 네,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의 스테레오조라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제품. 외형은 동일한데 내부에 전자적인 장치가 들어있어서 엘리트 스테레오조 스마트라는 제품입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신호를 드리프트에 보내주기 때문에 드리프트 코스 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용법들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트 스테레오조 스마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볼까요? 자, 이렇게 코너가 많은 지형에서 아웃, 인, 아웃 코스를 이용해서 나가볼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만 움직이거든요, 캐릭터가. 하지만 이걸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으로 코너를 바깥하기도 하고, 실제로 빨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간 심리적으로 좀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라인을 타니까 좀 더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드리프트상의 MTB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가는 비를 코스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 길도 없는데 옆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오프로드 코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작을 눌러볼까요? 와우! 출발! 자전거가 MTB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 코스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게끔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타는 거예요. 초반에는 대부분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 안에 그대로 타고 가면 결이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오! 자, 별 하나 땄죠? 자, 시점 변경 하다가 그리고 이게 진짜로 MTB 타는 거랑은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다. 레이어에서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무게중심도 계속해서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드리프트의 행거를 보면 이런 코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계속 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테스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화면상에서 아스팔트만 타다가 이렇게 계속 방향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타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네. 이게 스테레오조와 스테레오조 스마트의 차이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내부에 전자신호를 발생하는 부품이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테레오조와 스테레오조 스마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은 좀 움직이는 앞바퀴 받침대 역할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 MTB 코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버전 스테레오조를 자전거에 장착을 하고 난 후에 드리프트 컴패니언 앱
이 앱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대를 이용해서 자전거 위에다가 장착을 해줘요. 그러면 앞바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핸드폰이 방향 움직임을 GPS에다가 신호로 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스마트 버전이 아니어도 이 MTB 코스 진입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이 스테레오 기본 버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특히 댄싱 주행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미세하게 핸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탈 때 우리가 핸들 돌리면 원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잖아요. 속도에 의해서 이거는 돌렸을 때 스테레오 안에 있는 부품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편안하고요. 이 밑에다가 뭐 바퀴 같은 거를 달아서 튜닝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일반 판때기에다가 바퀴 달고 하면은 우리가 움직임을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딱 돌아오는 힘이 있으니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 일반 버전 스테레오는 한 5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버전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파인증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해외 직구 하셨다가 중국으로 그냥 감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거를 구매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리프트를 할 때마다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기능들이 레이스 이벤트에서도 구현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안 되고 이렇게 딱 막혀 있더라고요. 기능은 드리프트가 보면은 계정 결제하는 거 말고는 다른데 돈을 써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순전히 여러분들의 페달들 땀이 모여야 레벨이 상승할 수 있게끔 되고 있으니까 돈을 써서 뭔가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GPT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